그 참, 순환양처럼 고시 합격해서 공안검사로 쭉 출세했는데, 지금까지는 일종의 간만 했죠. 네. 그러나 정치판의 험한 곳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 시달리면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저렇게 양지에서 어항 속에서 큰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못 견뎌요. 이해창 보세요. 반기문 총장 보세요. 네. 저는 제3의 이해창 총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당 얘기 먼저 해보시죠.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오늘 입당하겠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네.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하면은 예. 발부되는 거기에는 박근혜당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초보네요. 그렇죠. 그럼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한 것은 한국당은 박근혜 당이다 예. 하는 것을 오늘부로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탄핵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답변을 안 하고 지금 한국당에게 필요한 건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질문하면은 깔끔하게 답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면은 결국 뱀장어가 두근거리는 그런 한국당이 될 거예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에 도로 친박당이라고 부르고요. 그 같은 당 평화당에 문정선 대변인은 좀비 정치 비극의 서막이 시작됐다. 뭐 정의당 논평은 굳이 말안 하겠습니다. 너무 세서.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좀비 정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분이 사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의 최대 책임자입니다. 공범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의 처절한 반성 없이 부열 입성을 해서 더욱이 당대표 대통령 후보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시종일관 생각했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책임을 왜 황교안 전 총리가 지냐?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나가서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원체 친박으로 모든 게 한국당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뭐 거기서 좀 덕담해 주겠죠. 살려고.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시점에 들어온 건 어쨌든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좀 오늘 답변도 뭐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한국당에 입당하느냐 하고 기자들이 말하면 똑같은 답변을 해오다가 결국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잘 보세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박이었어요. 네. 이주영 부의장도 비박이었어요. 예. 결국 이분들이 친박으로 귀순해가지고 부의장도 되고 당 원내대표도 되잖아요. 예. 저분은 본래 오리지널 친박이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 탄핵되니까 영광스럽게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숨길 수 없는 친박인데 이제 커밍아웃 하는 척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김진태 의원도 대표 출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소신껏 을이라도 지켰으면은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분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고초를 당할 때 어디 계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면 전당대회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은 높게 보십니까?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지만은 예. 지금 현재로는 지분이 뭐라고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의 지분이 크거든요. 예. 그런데 친박보다는 적다고요. 그러니까 친박이 전부 황교안 전 총리를 한다고 하면은 되겠죠. 홍 전 대표가 그런 정권에 도전해도 당 대표는 되지만은 예. 대통령은 안 돼요. 대선은 왜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후보는 될 거예요. 한국당 후보로? 그렇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진 현명한 국민이 다 맞습니다. 예. 그 뭐 소수의 태극기 부대와 친박이 지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겠는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너무 빨리 예.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밖에 있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모곡도 좀 불러가면서 이렇게 변신을 해야지 갑자기 들어오면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요 예. 역대 대통령에서 예. 처음에 1등 나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왔다 차라리 지금 전당대회를 같이 치르면서 뭐 부대끼고 정치가 어떤 건지 좀 느껴보면서 명분도 쌓고 뭐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참 순한 양처럼 고시 합격해서 공안검사로 쭉 출세했는데 지금까지는 일종의 간만 했죠. 네. 그러나 정치판에 험한 곳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 시달리면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저렇게 양지에서 어항 속에서 큰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못 견뎌요. 이해창 보세요. 반기문 총장 보세요. 네. 저는 제3의 이해창 총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대선은 어렵다. 그런데 당대표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친박이니까.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되고 5개월인가요? 그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 정도까지는 계속 대표를 할 거라고 보시면 뭐 그거야 모르죠. 예.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이 키워가지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다. 예. 오세훈 전 시장.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독야청청 잘 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네.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정치판이란 예. 게. 그랬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는가. 검사만 해보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국무총리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다가 그런 순환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미지수예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대로면 정치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신인에 가까운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에서 붙으면 해볼만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능성이 높아요. 친박 몰표로? 이건 박근혜 당이라니까요. 아, 주민등록표 초본 찍어보면은 황교안 하고 신청하면은 딱 프린트돼서 나오는 것은 박근혜 당으로 나와요. 그 말 나온 김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뭐 평가할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집권 여당 대표니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저는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니니까 평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가장 좋은 계산기를 머릿속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쨌든 셈법은 잘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보통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괜찮은 셈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잘하고 있잖아요. 콩카콜라로? 콩카콜라에서 노이즈 마케팅 하면서 자꾸 색깔론 제기해가지고 예. 그분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극우 보수에서는. 그렇지만은
확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죠.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나와서 3등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손금주 이용우 의원이 민주당 행위 좌절이 됐습니다. 사실 사전에 몇 달 동안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어댔거든요. 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저 후배들이니까 네. 또 저희 동향들이고 그래서 저하고도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좀 어려울 때는 기다려봐야 된다. 사실 저도 호남 목포 지역구에 가면은 예. 말이 많아요. 왜 민주당으로 가지 지금 남아 있느냐 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니까 이제 참아낼 수 있지만은 초선 의원들로서는 혹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이제 또 선거는 다가오고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사람이 헝그리하면은 예. 급하면은 똥볼을 차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난 그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다고 당내 민주당 내 어떤 특정인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입당해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예. 입당이나 복당을 불허하는 것은 좋지만은. 예.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다. 비난했고 선거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예. 못 받겠다 하면은 저는 이건 민주당의 오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민주당에서도 크게 보는 우상호, 박영선 예. 송영길 같은 분들은 순혈주의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요.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할 때 예. 우리 역사가 개방해서 경쟁할 때 발전했지. 닫아서 혼자 성장하면은 절대 안 된다 해서 받아가지고 오늘의 한류가 흐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저분들이 우리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예. 지금까지 왔잖아요 민주당이 예. 그런다고 하면은 바가지까지 깨볼 필요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보시기에 송금주 이용우 의원의 입당 불허 사태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처음에 오라고 했던 분들이 있을 거고 불허를 강하게 주장하던 분들이 있을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면서 좀 다툼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알력 싸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알력 싸움까지야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속은 사람이 잘못이죠 뭐. 이게 친한... 책임 있는 예.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이해찬 당대표가 들어와라. 예. 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들어갔다 가면 모르지만은 다른 분들이 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저분들 입당했다고 해서 저도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한테 전화해봤더니 청와대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아. 보도보고 알았다. 도대체 아무리 그런다고 당이 청와대까지도 한마디 안 해줬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예. 들어갔다. 그러니까 역시 좀 미숙한 결정한 거예요. 그날 두 분들한테 전화해서 예. 일체 말하지 마라. 예. 지금 변명하고 누가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너희들만 바보 된다. 안 하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손금주 이용호 의원 앞서서 너무 배고파서 서두르면 안 된다. 일 그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보면 그래요. 모든 예. 일이 급하면. 항산에 항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쨌든 민주당으로는 못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두 의원이 해야 될까요? 아, 무소속에 남아있어야죠. 그냥 기다려라. 아, 그거 더 기다려야죠. 정치는요. 생물이라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민주평화당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예. 호남에서 90% 이상 지지받다가 지금 60% 후반대예요. 아 7개월 전에부터 30% 25%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TK 31% 2% 아니에요. 네. BK 36, 7%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또 추락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예. 신년사, 중국 방문 하니까 또 올라가고 예.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해요. 받을 생각 없으십니까? 민주평화당에서는 설득하시거나 그래도 함께 힘을 합치면 좋잖아요. 지금은 빠르죠. 나중에라도 이제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